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토요일 2023년 3월 18일 날 있었던 소방직 국업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 이제 소방직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과목이 상당히 많은 개편이 있었죠. 개편이 있어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으로 테스트하는 것은 세 과목이죠. 세 과목. 소방관계법규, 소방학개론, 그리고 요 행정법 총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이제 20문제, 사실상 뭐 영어나 국어나 국사 이런 것들 이제 패스제로 시험 제도가 이제 개편되는 바람에 사실상 이제 당락을 필기시험으로 그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 세 과목이다 보니까 종전에 20문제 해가지고는 이게 변별력을 좀 확보하기 힘들다. 그래서 5문제씩 추가됐죠. 그래서 25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소방직 문제, 뭐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낌새가 좀 있긴 있었지만, 그 소방직 시험 문제도 이제는 문제가 상당히 만만치 않게 출제가 되는,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데 문제하고 비교해 봐도 뭐 난이도나 뭐 지문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지지 않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이제 시험 과목이 되고 있죠. 필연적으로 이제 시험 과목이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줄어들면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현상이죠. 그래서 그 대체적으로 이제 예상됐던 내용인데 그 예상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문제가 전체 출제가 됐고요. 다만 이제 지문들이 좀 길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뭐 어렵거나 손을 못댈 정도의 문제는 아니죠. 물론 한 서너 문제 정도는 기존의 책이었거나 아니면 좀 표현들이 좀 낯선 것들 있죠. 낯선 표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기존에 이제 기출 문제로 대부분 커버가 되지만 표현들이 좀 낯선 문제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조금 낯설어서 당황하고 체감 난이도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체감 난이도가 좀 있게 느껴진 이유는 그런 것 조금 표현들이 낯설거나 말이 참 어려워. 그래서 말이 어렵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방직 국업 올해 이제 시험에 경향이 돼. 일단 앞으로는 이제 아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이 줄어들면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패턴들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건 소방직 국업 준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소방직의 특유한 문제가 아니라 일반 행정직, 일반 행정직, 행정법 총론이 시험 과목에 있는 국가직, 지방직 뭐 여러 일반 행정직 시험 문제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또 계속 활용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방직 준비하신 분들은 요거를 기본으로 삼되 뭐 다른 일반 행정직 준비하신 분들도 요 기출 문제를 활용을 하시면 될 터이니까 그렇게 이제 총평을 하고 자 해설 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죠. 행정기본법은 이제 거의 뭐한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이제 되는 그런 부분이죠. 특히 이제 올해 3월 이제 이제 지났군. 안 지났나? 아직 3월 24일부터니까 아직도 아니구나. 오늘 기준으로 아직도 아니지만 3월 24일부터 이제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는 조문들까지 포함돼서 이제 당분간은 행정기본법은 거의 뭐한 문제는 꾸준히 출제가 된다.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나왔는데 이제 조금씩 뭐 기간 계산하는 부분이 한동안 잘 나왔다가 또 이제 뭐야 그 추가되는 부분까지 다 보완해서 나올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행정기본법은 앞으로 주의해서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1번 행정의 기간 계산에 대해서는 민법 또는 다른 법의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 따른다. 아, 요게 틀렸죠? 어떻게 틀렸습니까? 민법하고 행정기본법 위치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행정기본법은 맞는데 그런데 기간 계산이죠. 기간 계산은 베이스는 민법이니까 뭐하고 뭐를 민법 자리하고 행정기본법 자리의 위치를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조금 교묘하게 말장난친 거죠. 요즘은 또 기존의 기출문제에서는 보지 못했던 질문이니까 하고 함정 나오는 패턴들이 있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요 조문으로 보시면 행정기본법 6조라고 있죠. 아, 그럼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우리 교재 2023년판입니다. 교재에 제가 출처를 다 밝혀놓습니다. 보통 이제 학원생들이 해설 강의를 많이 올려. 근데 자기 교재에 막다 나왔다고 말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문 하나하나를 다 출처를 밝히는 이렇게 이제 강심장은 잘 없습니다. 다 그냥 설명을 하면서 두루뭉실 넘어가거나 왜 자기 책에서 안 나왔다면 왠지 뭐야 책에 빵꾸 난것 같다고 허가해서 그런 걸잘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강의들 가면 해설 강의도 한번 다른 분들 강의를 들어보면 이렇게 솔직하게 책이 없다
라고 하는 쌤들 잘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해설 강의 하면서 한 4, 5년, 뭐 그전부터 계속 했지만 솔직히 책이 없는 건 없다. 뭐 비슷한 유사 취지 판례, 동일 취지 판례 있다. 그런 것들 제가 다 밝혀줘. 뭐 책이 그대로 있는 것도 그대로 출처를 밝혀놓은 거죠. 그래서 없는 건 솔직히 없다고 아마 그 중간중간에 보면 교재의 미수록 뭐 이런 지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는데 이제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에 제가 표시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재, 제 교재로 수업 들었던 분들이죠. 다른 분들은 자기 표시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수업, 우리 교재로 수업 들었던 분들은 제가 항상 교재 많이 강조하고요. 또 문제 풀이할 때도 교재의 출처를 항상 밝히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해놓은 것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가만히 써보시면 되죠. 그 밑에 조문 있는 내용들 그리고 해설과 관련 출처를 밝혀놓은 거는 꼭 확인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됐죠? 2번, 요거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신청시하고 허가시 법이 다르다. 허가시죠? 처분시 법에 따른다라고. 이거는 여러 번 나왔던 거죠. 2번호. 3번, 국가 지자체 소속 공무원, 공공의익 적극적으로 직무 수행하도록 하라. 뭐 이거 공공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행정기본법 4조 조항이고, 본문 앞에 보면 행정기본법 수록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 4조 조항이니까 거기서 확인. 자, 4번 공법상 계약이죠. 공법상 계약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신설되어 들어갔죠.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공성, 제3자 이해관계를 고려해. 조문 그대로입니다. 행정기본법 27조 2항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 지문이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최초로 나온 건데 어떻게 뭐 출제를 하는지 트릭들이 어느 정도 보이죠? 확인하시면 됩니다. 1번 정답 1번. 2번 신뢰 원칙. 자,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방식을 문서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까지는 맞죠. 그러나 공적인 기능 표현은 꼭 명시적일 필요 없죠. 묵시적으로 표시돼서 안 된다. 가능합니다. 1번 X. 2번 신뢰 원칙. 이건 이제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도 부정되어 하는 거다. 이 지문이 조금 어색하긴 하죠. 다만 이건 2번 지문은 틀렸는데 왜냐. 신뢰 원칙은 요건을 갖춰도 마지막에 어떤 관문? 공익이나 제3자 이익과 한번 이익 형량하는 과정을 거치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 형량을 통해서 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지문은 액면 그대로 그러면 뭐야? 신뢰의 원칙은 공익이나 제3자 정당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뢰의 원칙은 적용된다. 그런 의미잖아.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죠. 신뢰의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인 정당한 이익을 해치려는 걸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 조문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공익과 사익을 이익형량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 적용이 일부 부정되거나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2번 질문은 그래서 틀린 질문이죠. X. 3번 실권의 법리는 법의 일반 원칙 신의성에 반착한 것이죠. 까지는 맞아. 그런데 관리관계뿐만 아니라 권력관계도 적용되는 거죠. 판례 원문에 있는 걸 그대로 출처를 밝혔죠. 아 그럼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맞는 지문 중에서 그냥 판례 번호만 출처를 밝힌 것도 있죠. 굳이 거기에다 다시 뭐 행정기법을 한 번 더 하면 중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틀린 지문은 제가 웬만하면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밑줄로 또 표시해요. 이것도 이제 제가 해설 제 해설에 이라는데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은 뭐 그대로 인용 판례 번호만 그대로 인용하거나 아니면 판례 원문을 일부 인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지문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제가 밑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니까 그 점을 또 고려해서 보시고 물론 뭐 맞는 지문 중에서 좀 주의해야 될 지문들은 밑줄 처리한 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점을 또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권력 관계도 적용되죠. 됐죠? 그래서 3번 X. 다만 4번 워낙 유명한 거 병무청 오지라포 사건이죠. 그래서 뭐야? 민원 상담이죠. 민원은 너무 믿지 말라. 이건 뭐 여러 번 봤던 책에서도 A급 판례로 처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다. 맞습니다. 2번의 정답은 4번. 3번 행정상 법률관계 옳지 않은 거죠. 사경제 주체 대등한 지위죠. 사법상 계약과 다를 바 없으므로 사법 원칙이 적용되죠. 1번호. 2번과 3번은 교재에는 없죠. 근데 이게 사실 작년에 이제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이게 어디 문제였더라 어디 제가 정확히 출처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모의고사 칠 때 요 지문이 한번 나왔는데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을 계약 상대로 체결한 요청 조달 계약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조달 계약을 체결해 근데 국가가 직접 필요한 것도 있지만 국가 산하의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있잖아 공공기관들이 그러니까 이게 조달 업무를 전문하는 게 조달청이잖아 조달청장에게 야 우리가 이런 거 뭐 한다 이런 거 우리가 비품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사실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뭐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누가
조달청장, 조달청 국가죠. 국가가 요청을 받아서 조달 계약을 체결한다. 이게 이제 요청 조달 계약이죠. 요청 조달 계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하는 계약의 법률이 적용된다. 고약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요청 조달 계약이란 말의 의미가 그거죠. 그러면 3번 연장선상이죠. 요청 조달 계약이 적용된 국가 당사자는 사경제 주체죠. 국민과 대등한 관계를 전하는 사법관계에 적용되는 거지 공법관계까지 적용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사법관계관 규정에 적용되지만 고건적 지위에서 침입적 효과를 발휘시키는 행정처벌에 대한 규정까지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3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밑에 해설 보시면 나 있죠. 그래서 그거 예,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같은 판례죠. 같은 판례 2번과 3번은 출처가 동일하죠. 그래서 그 판례 출처가 동일한데 교재에 없는 거 제가 솔직히 미수로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근데 모의고사 할 때 이걸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게 나올까 싶어서 책에 수록을 안 했는데 또 문제를 한번 나왔으니까 그건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정답. 4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중 키워드 일반 재산이죠. 일반 재산 처분 위임만 매도하는 거 역시 일반 위임 받아서 하더라도 재산은 일반 재산이니까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권력 행사는 아니다. 맞죠? 4번 정답은 3번. 자, 4번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법령 등에서 행정청의 일정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난 신고. 행정절차법상 신고는 뭐야? 자족적 신고를 말하죠. 자족적 신고입니다. 그러면 형식적 요건에 적합하면 도달한 때 의무가 이행된 거로 보죠. 1번호 조문 그대로죠. 2번 행정절차법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은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아, 이거 지금 우리 모의고사 지금 수업 듣는 학생들 지난주였나? 요 지문 뭐야 나올 거다 해가지고 제가 또 입에 뭐 거품 문 적 있죠. 이건 교재 직접 교재 있는 분은 교재 한번 꺼내보시죠. 189페이지죠. 18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자족적 신고하고 행위요건적 신고를 비교하는 박스가 있을 거예요. 박스가 있는데 박스 중간쯤에 보면 뭐지? 과거에는 이제 자족적 신고가 행정절차법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는 건 자족적 신고다. 행위요건적 신고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없다라고 했고 그게 주로 잘 나온다고 했는데 행정기본법이 신설되면서 행정기본법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행위요건적 신고가 명문의 규정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 서로 좌우로 바꿔치기 나올 것 같다 하면서 이거 문제 풀이하면서 제가 아마 두 번째 중가 그 실시간 모의고사하면서 요즘은 한번 본 적이 있었죠.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잖아요. 물론 그때는 우리가 맞는 지문이었지만 바꿔치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그것도 동영상 자료, 증거 자료 제가 수업 들었던 분들 보셨죠? 그 책에 제가 박스가 중요하다 하면서 왜 박스는 바꿔치기 하는 게 출제의 기본 포인트가 되는데 딱 그대로 나와있죠. 그 박스인가 박스를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바꿨죠. 이 지문은 한동안 뭐 소방직 문제이지만 앞으로 다른 시험에서도 한동안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질문이죠. 그래서 2번 틀렸죠. 바꿔치기입니다. 행정절차법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족적 신고죠. 행정기본법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 행위요건적 신고이기 때문에 서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틀렸죠. X가 되겠죠. 정답 2번. 3번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통지에 낸 신고죠. 수리가 필요하다 하면 수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효력이 생기니까 이건 당연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 행위요건적 신고가 되겠죠. 4번은 키워드 등록이죠. 이것도 뭐 여러 번 봤던 거죠.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 점포, 그러니까 대형마트 개설 등록, 등록은 행위요건적 신고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래서 처분이다. 맞죠. 5. 정답은 2번 밑에 출처 다 밝혀놨으니까 확인해서 보시고 5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키워드 친일 반민주의자 국가기속 결정이죠. 준법률의 행위적 행정행위로 확인이죠. 1번 5. 2번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검열. 그러니까 납세의무자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삭제하는 건 단순한 사실적 행위로 받는 걸 본 것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준법률의 행위적 확인에 해당된다. 틀렸죠. 교재에 보시면 아마 그 확인의 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 파트에 찾아보시면 비교 판례가 있을 겁니다. 박스 있죠. 박스로 보시거나 아니면 그 박스 다음 페이지에 있는 329페이지 박스로 보시거나 사업 오른쪽에 보면 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하는 거죠. 그거라든지 그거하고 동일한 취지는 331페이지. 그 뒤에 보시면 331페이지 보시면 14번 판례 있죠.
그거를 추론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검열은 단순한 사실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처분성 부정되는 거죠. 2번에 가서 틀렸고요. 근데 사실 2번은 몰라도 3번과 4번, 이것도 워낙 유명하죠. 3번은 뭐야? 지목, 이건 뭐 맨날 봤던 거죠. 지목 변경 신청 반려는 처분성 O로 보죠. 4번 인감 증명 행위는 처분성 X로 봤죠. 그것도 내가 같은 페이지 332페이지 거기 밑에 16번 판례. 로 보시든지 아니면 329페이지 박스로 보시든지. 그래서 인감 증명 행위는 박스의 맨 마지막 칸에 오른쪽에 있죠. 처분성 X로 본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맞는 질문. 정답은 2번. 자, 6번 재량 행위죠. 재량은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라고 하는 거죠. 1번 맞고요. 2번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정성적 평가는 우리가 어디서 봤던 표현입니까? 대학총장 임용제청 그저 제외했던 사건 있죠? 그 판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281페이지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학총장의 임용제청을 하죠. 그 제청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누가 추천되고 누가 탈락을 했나. 그거는 정량적 평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많은 재량권 인정되기 때문에 가급적 존중하자는 것이겠죠. 그래서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단 오류가 있거나 현재의 타당성인 경우가 등 타당성을 잃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존중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판례 원문에 또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3번 자 처분의 근거법령이 행정청의 처분 요건과 판단에서 재량을 부여했으나 없다고 오인하거나 그래서 이는 재량권의 불행사 내지 해태죠. 판단 자체를 아예 안 했죠. 그랬을 때는 뭐가 되면 그랬을 때는 위법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재량권 일탈하면 위법 취소 사유가 되지 않다.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재량권의 아무리 재량이라 하더라도 불행사 내지 해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재량권 하자가 되고요. 위법성 인정이 되기 때문에 3번 틀렸죠. X 보시면 됐고요. 4번 사행행위 규제 허가죠. 허가 신청이 적극적인 요건에 있는 건 재량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맞죠. 다만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될 때는 제한 사유에 해당되면 적극적 요건 검토할 필요가 없이 뭐 당연히 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극적 요건을 갖춰서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해. 그러나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면 제한 사유에 해당된 그때는 공적극적 요건 갖췄다 하더라도 제한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적극적 요건에 해당된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죠. 예외적 승인 관련되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 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또 우리 맨날 보는 거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이 되겠죠. 조합 설립인가 처분은 보충적 성질을 갖는 것에 거치지 않다. 뒤에 숨어있는 설권적 처분을 보는 것이겠죠. 일단 1번 O. 2번 사업 시행 계획이 무효이죠. 계획이 무효이면 인가도 같이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기본 계획이 유효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 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2번 O. 3번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하여 인가 고시가 있고 나면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인가 처분을 직접 한 곳 그러니까 인가가 있게 되면은 관리 처분 계획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회 결의하자만을 따로 떼어서 민사 소송 제기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3번 틀렸습니다. 밑에 해설이 있고요. 교재에도 보면 다 나와 있는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X. 4번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의 소유자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계획에 무효의 하자가 있을 때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있다. 이거는 조합 내가 이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시행 계획에 내가 참여를 안 했어. 그럼 조합은 지금 인정이 안 되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사업 시행 계획이 무효야. 그럼 무효 확인을 받게 되면 원점에서 사업 시행 계획을 새롭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뭐 할 수 있지? 내가 조합은 신청해서 지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소이익을 인정해 주죠. 이건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책에 있긴 했습니다. 그건 앞페이지에 보시면 134페이지에 9번 판례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 이건 수업 시간에 솔직히 잘 다루지는 않았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잘 살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사례 134페이지 9번 판례로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확인해서 보시고요. 정답은 3번. 자, 8번. 행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가. 자, 이건 또 우리가 뭐 늘 잘 아는 거죠. 제기기간이 경과해서 확정력 생겼죠. 위헌 판결 효력은 소급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맞고요.
이번 행정처분 위법하다 하더라도 중대명백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거나 취소할 때까지 1단요 공정력 이야기를 또 그대로 길게 장황해 써놨죠. 이번호 3번 무효가 선거 문제, 무효임을 선거 문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3번호 4번, 4번은 이게 지금 판단 유보인데 틀린 질문입니다. 틀린 질문인데 제가 왜 판단 유보를 했냐면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이게 뭔 말인지 사실 제가 독해가 잘 안 돼가지고 관련 판례를 찾아봤는데 제가 이거 그날 그 3월 18일 바로 하고 대구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거기 이제 자료를 빨리 보내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판례 출처를 못 찾아가지고 판단 유보인데 밑에 보니까 있는 거죠. 자, 부담금이 있어. 불가정력이 생겼죠? 그럼 위에는 이제 일단 부담금이 있고요. 그러니까 법률이 있고, 택지개발 일종 규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담금이 부과되었고요.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촉, 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되겠죠. 과세처분이나 부담금을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런데 부담금에 뭐가 생기면서 불가정력이 생겨버렸죠. 그럼 불가정력이 생기면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된다, 안 된다? 소급효과 미치지 않죠? 그럼 소급효과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담금에 소급효과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압류 처분도 이게 뭐 여기에 소급효과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여전히 정당한 처분으로 전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 독촉과 압류가 되면 압류 취소 소송에도 뭐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송에 대한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역시 압류 처분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서 위의 판례는 제가 이게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뭐는 알고 있어. 위헌 판결을 받고 나면 후속 절차는 진행 못하잖아. 그런 의미로 볼 것인가 아니면 뭐야? 그 밑에 있는 행정법원 판례죠. 서울 행정법원 판례 99년대 그 판례죠. 그래서 이거는 판단 유보란 건 위의 것처럼 제가 국어가 잘 안 돼요. 독해를 저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는 의미가 뭘까 독해가 잘 안 돼갖고 위의 것처럼 볼 것인가 밑에 것처럼 볼 건가 그래서 판단 유보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했는데 근데 이게 그 뒤로 보니까 또 조금 더 추가해서 찾아보니까 헌법재판소 판례가 2004년도 판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예예 소급효과 미치지 않으면 압류 처분의 취소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얘는 못 다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단단하게 달라진다를 달라지지 않는다로 바꾸면 되겠어. 그래서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 판례가 별도로 있긴 했는데 그걸 제가 보완해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 토요일 날 제가 보냈던 자료가 그대로 출력이 된 바람에 그래서 그 판례 두 가지인데 그 밑에 판례 취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판례 밑줄 있잖아 봐. 확정되어 불가정력이 발생한 위 압류 처분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다. 그러니까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건 헌법재판소 판례에 또 명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판단 유보였는데 틀린 질문으로 이제 뭐 확정적으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뭐 가답안으로 해놓기는 했는데 일단 이거는 아마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1번, 2번, 3번이 워낙 확실하게 또 맞는 질문이기 때문에 저 우리 또 뭐 소급법에 한다면 복수증합 틀리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또 명시적인 판례도 있었기 때문에 4번 질문을 틀린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재량이 없을 때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했다. 아, 이거는 뭐야? 재량이 있으면 부관 근거 없어도 붙일 수 있죠. 재량이 없는 경우는 뭐야? 기속행위잖아. 기속행위는 규정이 있을 때 붙일 수 있죠. 행정기본법 17조 2항 조문이죠. 그래서 기속행위는 재량행위는 규정 없어도 부관 가능. 기속행위는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 뭐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 조문 그대로고요. 이번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해서 본질적 효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적법하지 않다. 2번 맞고요. 3번 요건 우리가 맨날 보는 거잖아. 부담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사법상 이행까지 당연히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3번으로 4번 부담의 전제. 제가 또 이거 모의고사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붙었는데 아까 부관을 붙일 때는 적법. 근데 그 뒤로 법이 개정되어 붙일 수가 없다. 새롭게는 못 붙이지만 일단 붙은 것은 효력이 여전히 당연히 효력이 소멸되는 건 아니죠.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부담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10번 취소와 철회. 뭐 늘 보는 질문들이죠. 부당하다. 전부 일부 소급 취소. 부당한 것 위법 부당 취소는 소급표죠.
1번호 2번 인허가 취소할 때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한다. 자, 이거 이제 이건 인허가 취소 행정절차법에 과거에는 인허가 취소하면 뭐였어? 신청이 있을 때 청문을 하잖아. 근데 신청이 있는 경우란 조문이 삭제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인허가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2번호 3번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했을 때 당사자가 중단과실로 위법성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중단과실로 알지 못하면 뭐야? 이거는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형량을 하지 않고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국어적으로는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위법성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과실로 위법성을 알지 못한다.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공익과 비교형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취지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3번 틀린 질문이고요. 다만 국어적으로는 조금 어색하죠. 그런 취지를 기억하시고 4번 이거는 철회죠. 철회는 적법하면 장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은 취소 위법 부당 다 되고요. 취소하면 소급표죠. 철회는 적법한 거야. 그래서 철회하면 장래가 되겠죠. 4번 정답 3번 11번 행정입법 옳지 않은 거죠. 일반적으로 자 그때부터 유효 그때부터 무효를 늘 봤던 질문이죠. 1번호 2번 요건 중 일부상을 불용으로 위임한 데에 따라 불용해서 정했을 때 요거는 구속력이 이게 그대로 위임을 했잖아. 위임한 데에 따라 불용을 정했죠. 만약에 위임도 없는데 불용해서 정하면은 위법이지만 요건 딱 그대로 위임한 데에 따라 시행규칙 등 불용해서 정했을 때 요거는 위임받았기 때문에 법규성 5가 되겠죠. 법규명령이다. 2번 맞는 질문이고요. 상급 3번 상급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에 대해서 하는 행정규칙이죠.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임이 있지 않는 한 내부적 효력도 갖추지 못하고 대외적 공무다. 요게 틀렸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떻게는 나왔습니까? 행정규칙은 내부적으로도 구속력 있고 대외적으로도 구속력 있다. 이런 질문을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봤거든. 틀린 질문을.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 또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요거는 맞아. 근데 내부적으로 효력을 가지 못하고 그 부분이 틀렸죠. 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질문 틀린 거죠. 4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준칙 반복 적용됐다. 자기 구속의 본질을 매개로 한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책에 나와 있는 판례죠. 정답은 3번. 12번 사실행위. 자, 요거는 교재에 수록되지 않는 지문이 많습니다. 근데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사실행위. 근데 이게 교재에 수록 안 된 게 헌법 판례입니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죠. 근데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의 준비 단계로 행해지거나 행정처분 결합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흡수 통합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따라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취소에 대해서는 있지만 분리해서 따로 권력적 사실행위를 다툴 실익이 있다. 뭐야? 준비 단계고 결합돼서 처분이면 처분으로 직접 다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합되어서 흡수됐는데 그걸 따로 떼어서 권력적 사실을 다툴 필요 없죠. 왜냐하면 보다 직접적으로 행정 처분을 다투면 되니까. 그래서 1번은 틀린 질문이죠. 처분과 분리가 따로 권력적 다툴 실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에 포함되어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을 직접 행정 소송, 항고 소송 다투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번 X. 이번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지만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요거는 이번은 맞죠. 그래서 이번은 맞는 질문이 됐고요. 옳지 않은 그러니까 일단 1번이 정답이 됐고요. 이거는 판례 원문으로 있지는 않고 책에 이 판례 자체가 우리 책에 있지는 않지만 그 취지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송호 공권력 행사호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 처분송에서 그거죠. 그걸 추론하시면 됐고요. 2번호 3번 자 요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가 진주 어려운 폐업한 사건이었죠. 봅니다. 폐업하겠다는 결정 발표고 폐업한 일전의 행위는 공권력 행사고 처분해야 된다. 이건 책에 나와 있죠. 3번호 4번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잘 몰라도 전체 문장 부분이 어떤 거야 개별 구체 종합 이런 말이라면 다 탁한 질문이죠. 이게 권력적 사실행위인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인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기 때문에 사실 뭐 모른다 하더라도 이 질문 자체가 그대로 있는 건 아니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4번 정답 1번 1번 2번 1번 4번은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거 헌법재판소 판례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정답 1번. 13번 행정계획. 자, 이거는 키워드 입안할 때 공고 공람해야 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죠. 위법하다고 보는 거. 행정계획도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안 밟으면 위법. 2번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요거는 처분성 부정되는 계획이라고 했었죠. 또 뭐 아주 유명한 사례. 2번호. 3번 재건축 조합의 사업 시행 계획은 행정 주체 수면 구속적 계획이죠. 인가고시가 되면 인가고시 전에는 아니지만 인가고시가 되면 처분을 보는 거죠. 항고 소송 대상이 된다. 이것도 봤던 이야기예요. 5. 4번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되는 행정 계획이나 개발 사업에 대한데 자, 요거는 부실의 정도가 뭐입니까?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더라도 위법하게 된다. 이거 우리가 뭐 있었습니까? 요 판례는 그대로 아닌데 우리가 뭐 있었지?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이야. 아예 안 하면 위법이고 무효였죠. 그런데 했는데 좀 다소 부실해. 그럼 우리가 환경 영향 평가는 워낙 조문이 세밀하고 정밀하기 때문에 조금 부실하다고 위법해가지고 그 문제가 돼서 다 뭐 해버리면 절차상 하자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사태인데 그래서 좀 판례가 좀 정책적 판단했죠.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아예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뭐야? 그것만 가지고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던 거죠. 걔하고 동일치, 유사 취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거기에 있는 건 판례 원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데 이제 요 판례 자체가 책에 그대로 있지는 않아. 근데 우리가 유사 취지 뭐지? 아예 안 한 경우하고 다소 부실한 경우 그거죠. 그리고 보니까 부실의 정도가 아예 안 한 정도가 아니라면 그것만 가지고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4번. 틀린지 물어봐야 되겠죠? X. 정답 4번. 14번. 행정상 계약이죠? 자, 이거는 이제 행정기본법 조문이 있는 거죠. 그대로입니다. 1번. 2번.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 대등한 지위죠? 맞고요. 3번. 계약서, 법령, 사의 계약책이 있는데 법령에 따라서는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이자 요거는 요건 절차를 지켜야 되고요. 안 따르면은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공공기관 운영하는 법령 입찰 참가 제한 조치인데 요거는 이제 뭐에 살 둘로 나눴죠. 법령에 근거한 거라면 처분성 O, 계약이면 처분성 X인데 근데 그 이후에 2020년도에 판례가 공공기관 운영하는 법률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조치에 대해서 처분성을 O로 본 판례가 추가적으로 나왔거든요. 요거는 보통 잘 안 보는데 숨어 있는 점입니다. 책에 있긴 있는데 100 몇 페이지입니까? 102페이지. 입찰 참가 제한 조치죠. 행정청이 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처분성 O. 공공기관이 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둘로 나누죠. 법령에 근거하면은 처분성 O, 계약에 근거하면 처분성 O 이렇게 나누는데 원론적인 건 그렇는데 근데 이제 그 2번 판례의 꺽쇠 2번에 보시면 꺽쇠 이번에 보시면 요 질문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번 판례 꺽쇠 이번에 취지. 그래서 한국 수자력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가 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 공권력 행사인 처분에 해당된다라는 질문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로 가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질문. 정답은 3번. 15번 행정 절차죠. 자, 이것도 늘 보는 거죠. 고시 불특정 다수인 일반 처분은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 의견 청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어야 된다. 1번에 바로 틀렸네요. X. 출처 밑에 확인하시고요. 2번. 정보통신망 정자문서 송달이죠. 요거는 입력된 시점이죠. 이메일 송달은 입력한 시점.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입력한 시점에 도달된 거라고 본 거죠. 2번. 3번.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 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 계류 중. 자, 이거는 뭐야? 하자치우의 시적 대대라는 언제? 쟁송제기 이전까지만 되죠. 그런데 재판금을 상고심이 와서 행정청 요건을 보완하고 하자치유로 주장한 건 너무 늦죠. 그래서 하자치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맞죠. 4번 이유를 어느 정도 알려줬다면 몇 조 몇 항 몇 호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죠. 4번 맞네요. 이건 다 무난한 질문이었고요. 뭐 기존의 기초문제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질문이죠. 15번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정보공개법이죠. 1번.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 웬만하면 권리남용 인정 안 하지만 최근에 권리남용 인정한 사례죠. 오로지 담당 공무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때는 허용되지 않다. 맞죠? 1번 O. 2번 불문이죠. 2번도 뭐 늘 보는 지문 O. 3번 현재 작성 직무상 작성 취득인데 문서가 꼭 원본일 필요는 없죠. 3번 O. 자 4번 이것도 뭐 계속 나오죠. 진행 중인 재판은 뭐라고 해서 두 가지죠.
소송 기록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소송 재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비공개는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가지 문장인데 봅시다. 했을 때는 진행 중인 재판의 일체의 정보일 뿐만 아니라 이것도 틀렸고요. 진행 중인 재판에 포함될 정보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문장이 전반부 후반부죠. 판례 원문대로 밑에 봐봐. 반드시 소송 기록 그 자체에 포함될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요거를 본다면 그래서 구에 반드시 소송 기록에 포함된다. 틀렸죠. 그리고 재판 관련 일체의 정보가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왜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뭐 그것도 틀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딱 보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는 판례 원문을 기계적으로 여기보다 제가 뭐라고 해서 이 문장의 의미를 독해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독해를 제대로 하면은 4번 질문은 그러니까 일체의 정보일 뿐만 아니라 거기도 틀렸고요. 진행 중인 소송 기록 그 자체 포함된 거 거기도 틀렸죠. 두 부분 다 틀렸기 때문에 X. 정답 4번. 뭐 이게 또 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봤던 이야기죠. 함정에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라 뭐 같은 것이고요. 17번 타인을 대신하여 하는 거죠. 법률뿐만 아니라 조례도 포함되죠. 조례상 의무 위반도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고요. 1번호 반복된 경우 뭐 이것도 흘려보는 거죠. 2차 경우는 처분성 X죠. 2번이 정답. 대집행 비용 국세징수법 징수할 수 있죠. 4번 개통시비 다 처분성화요. 뭐 그냥 이건 사실상 거저전원 문제죠. 2번이 정답. 18번 질서벌이죠.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서로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병과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중처벌금지 판단. 1번 틀렸고요. X. 2번 과태료 같은 행정질서벌은 의무위반의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입니까? 양벌규정 적용될 수 있죠.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감독자인 업주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2번. 3번 자신의 행위가 위반 원인의 쪽은 정당한 이유였을 때 이건 질서 위반의 규제법 그대로죠. 그래서 했을 때 정당한 경우도 부과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부과하지 않는답니다. 틀렸네요. X. 4번 이것도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서 해당되지 않으면 변경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변경되기 전 틀렸네요. X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X, 4번 X 정답 2번. 19번 실효성 확보 수단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죠. 자, 이건 이제 소방기본법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이거 소방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소방기본법도 나오죠. 이게 뭐냐? 소방법상에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있는 소방기본법에 나오는 것들은 현장에서 곧바로 주차 불법 주차차는 걸 뭐 해버리는 거야? 곧바로 이거 제거할 수 있죠. 부셔버리거나 바로 끌고 갈 수 있죠. 불법 주차차량 강제로 견인한 그리고 뭐에 여러 설명되어 있어? 적시강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불법 주차차량은 뭐 하는 거야? 강제 견인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특별한 전제 없이 물으면 뭐라고 했어? 적시강제라고 했죠. 여러분들 소방공무원이 출동을 하는데 뭐 언론 보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발견하면 현장에서 바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바로 부셔버려도 돼. 예, 적시강제죠. 그러니까 긴급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적시강제에 해당되는 것이죠. 소방기본법상의 강제처분은 적시강제에 해당된다는 취지를 보시고요. 1번 이번 시정명령 받았는데 이행했죠. 그러면 새롭게는 부과 못하지만 이미 부과된 건 징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되지만 새롭게 부과는 안 돼요. 순서로 바뀌었지만 보통은 새롭게는 부과 못하지만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할 때 순서를 바꿔서 하는데 그 질문을 살짝 약간 뒤틀었는데 어쨌든 만든 질문이죠. 3번 통고처분 이의가 있으면 이행하지 않고 형사재판이죠. 그래서 통고처분은 처분성 부정된다. 뭐 맨날 나본 이야기. 3으로 4번 이것도 했죠. 후속 절차 진행하면 돼. 요것도 여기서 위헌 판결 내려졌으면 후속 절차는 진행하면 되는 거죠. 진행할 수 없는데 진행할 수 있다. 틀렸죠. X. 정답은 4번. 자, 20번 국가배상 요건 이것도 뭐 쉽죠. 사경제 작용은 포함되지 않다. 1번은 맞는 지문이죠. 2번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의 보호 취지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익의 보호 취지가 있을 때 배상 책임 인정이죠. 맞아. 3번 이것도 맨날 본 거죠. 항고 소송에서 위법하다 취소 판결 받아도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고의 과실 국가 배상의 고문 고의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죠. 근데 보니까 객관적 정당성상 있을 때는 고의 과실을 구성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취소 소송에서 항고 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법성 부분은 기판적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고의과실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3번 틀렸죠. X부터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것. 4번 중과실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뭐 만연이 뭐 이런 거죠. 거의 고의에 가까운 거예요. 또 판례 원문에 보면 숨어 있습니다. 그 교재 적이 있죠. 689페이지 위판례에 보시면 끝에 이번에 중과실에 대한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과실이죠. 거의 고의에 가까운 과실 뭐 이런 표현들이 뭐 나와 있을 겁니다. 지문 그대로 있는 거니까 확인. 정답은 3번. 21번 손실보상제도 옳지 않은 거죠.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에 있는 것인데 자 이거는 뭡니까? 제한을 받았다. 아까 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어 제한죠. 그럴 때는 손실보상입니다. 적법할 때는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거는 손해를 입고 있을 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죠. 판례 원문에 보면 이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X. 2번 전염병 예방법에 대한 피해 보상 제도가 수익적 행정 처분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특별한 희생에 가깝기 때문에 재량 범위에서 타당하게 결정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이제 감염병 예방법으로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백신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여기서 인정받기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피해 보상 제도는 적법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오고 보상을 해주는 손실보상인데 다만 거기에 해당된 여부는 상당히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유사 취지의 판례가 나와 있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 3번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 자, 키워드 하천구역이죠. 하천구역에 편입되면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하천부지가 되면 국유로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하천부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실보상을 청구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3번 맞는 점이 그래요. 판례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지만 유사취지 판례가 있었으니까 확인해서 보시고 4번 요거는 이제 공공필요성 축적되는 것이죠. 조문 이거요 판례 사안이기도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자체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도시계획 시설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다 대체적으로 국민의 전체 공공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필요성이라는 부분은 충족된다고 본다는 취지죠.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우리 교재에 미소로 되는 게 상당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판례가 곧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지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21번 정답 1번. 자, 22번 자신이 소유한 모텔에서 성인을과 청소년 병을 투숙시켜 이성혼숙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어 A도 관할 비군 군수 정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갑이 심판 청구하려는 경우 옳지 않은가? 뭐 스토리가 뭐 대충 뭐 흔히 보는 전형적인 사투리죠. 1번 본 사안은 이른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면 정확하게는 필요적 행정 심판 전치주의가 되겠죠.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고 곧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게 맞죠. 필요적 행정 심판 전치주의가 되니까 공국지관도잖아. 공무원, 국세, 관세, 지방세, 도로 같은 부분 처분이기 때문에 뭐 공중위생관리법은 행정 심판 필요적이지 않죠. 안 하고 바로 갈 수 있다. 1번호. 2번 본 사안에서 정의 영업정지 처분 불복은 A도 행정 심판 심리지간다. 2번도 맞죠? 왜 그렇습니까? 처분청은 비군 군수 갑이잖아. 군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죠. 광역 밑으로는 다 광역으로 간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광역 기초장의 처분은 광역이니까 A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되겠죠. 2번호. 3번 행정심판위원회가 갑의 청구를 기각했죠. 재결서 정본 받은 90인의 소송 재결수자 행정심판을 거치고 오면 재결이 기준이 되겠죠. 90일이나 재결서 정본 송달받을 90일이죠. 3번호. 4번 행정심판위원회가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한 경우에 정의 인용 재결의 취소를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인용 재결은 뭐야? 국민의 청구를 받아줬죠. 피청구인은 여기에 대해서 소송 못 갑니다. 기속력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갑을 병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요 밑에 보지만 위에 스토리를 보니까 군수 정이고 상대방은 갑이죠. 그리고 뭐 그리고 을과 병은 그냥 엑스트라죠. 그러니까 핵심은 갑과 정 사이의 행정심판 상황이 되겠죠. 인용재결이 내려졌단 말은 청구인 갑의 청구를 받아줬기 때문에 피청구인 정이 억울하다 소송 가고 싶지만 재결의 기속력 때문에 정이
인용재결 취소소송재결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정답은 4번.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봤던 질문입니다. 정답은 4번. 23번 행정소송법 법률상 이기죠. 무효 취소소송에서 무효 판결 받더라도 원상회복 불가능하다. 협의소익의 첫 번째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는 협의소익. 여기서 법률상 이건 협의소익을 말하는 거죠. 1번 어. 2번 행정청이 한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 구제소송이 있음에도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거는 거부, 요거는 이제 조금 정보가 더 필요한데 해설의 밑에 보시면은 거부 처분이 재결해서 취소가 됐죠. 그러면 재결,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거부됐죠. 근데 거부 처분에 대해서 거부 처분이 취소, 재결해서 취소가 됐죠. 그럼 이제 인용 재결에 내려졌다는 말은 뭐예요? 거부 처분이 위법 취소가 됐죠. 그럼 취소가 되면 이 거부 처분을 다툴 게 아니라 뭐야? 그 다음에 후속 처분이 내려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인용 재결에 대해서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되면 그럼 이걸 다툴 게 아니라 이제 재처분을 해가지고 후속 처분을 하겠죠. 이 후속 처분을 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거지. 거부 처분이 인용재결에서 없었는데 얘를 소송을 다 통해서 다툴 실익은 없는 거죠. 소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 처분이 재결해서 취소가 됐을 때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이 아니라 신청 거부가 인용재결됐죠. 그런데 인용재결을 취소해봐야 그러면 뭐야? 거부 처분이 되살아나는 것일 뿐 사실상 내한테는 실질적으로 권리구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다툴 게 아니라 인용재결로 해 후속 처분이 내려지면 이 후속 처분에 대해서 뭐 잘 잡아서 따지면 되는 것이지 얘를 취소재결만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지문이 상당히 만약에 뭐합니까 비약되어 버렸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은 밑줄 친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앞에 전반부가 요 2번 지문에 전제로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에서 없다. 왜? 얘를 취소해봐야 얘가 취소가 되면은 효과는 거부가 다시 살아나는 것뿐인데 여전히 나한테는 권리구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후에 후속 처분이 되면 이걸 가지고 직접 뭐 이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걸 직접 따지면 되는 거지. 이 인용재결을 취소소정 재결한 건 소익이 없다. 뭐 그런 취지가 되겠는데 조금 생소하죠. 생소한 질문인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2번에서 맞는 질문. 자, 3번. 근데 3번은 우리가 2번은 좀 생소해도 3번은 또 워낙 유명한 거죠. 뭐입니까? 뭐 어떤 법입니까? 임기 만료했죠? 월정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거는 협의의 소액 중에서 아주 단골 질문이죠. 3번 틀렸습니다. X. 4번. 처분이 취소되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없어진 걸 취소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죠. 대상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4번 5. 정답은 3번. 뭐 다른 건 조금 우리가 평소 때 잘 안 보는 조금 낯선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낯선 질문이지만 대신 이제 3번이 또 워낙 확실하게 틀린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찾는 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자, 24번 대상 처분성 OX죠. 자, 1번 과태료는 처분성 X죠. 질서 위반의 규제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볼 수 없죠. 1번 O. 2번 처분성 OX 문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특히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불복 가능성,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죠. 이걸 고려해서 판단하자라는 건데 이것도 판례 원문으로 그 꺽쇠 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862페이지 1번 판례 꺽쇠 2번에 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성 OX 문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애매할 때는 상대방인 국민이 불복 방법을 선택할 때 예측이 가능한가 인식 가능성 이런 걸 참고해서 하라는 취지죠. 2번 5. 3번. 자, 이건 봐. 행정규칙에 근거해도 처분성 OX 문제하고 법규성 OX 문제는 별개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행정규칙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거기 국민을 직접 영향 미치는 경우라면 처분성 O로 본다. 3번 5. 4번. 총포동성인데 이게 뭐야? 아, 요 4번 질문 진하게 체크. 자, 요거는 책에 없는데 최신 판례입니다. 이게 회비 납부 통지는 왠지 느낌은 뭐야? 단순한 사법적 통지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전제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게 뭐냐 공법인으로 국가로부터 이는 회비 납부 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받아서 행정청의 지위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분성 밑에 보니까 2021년 조죠.
교재에는 없어. 없는데 이게 다른 모의고사에서 한번 언급이 되고 아마 우리가 지금 실시간 모의고사 하고 있는데 거기 요 판례가 한번 다시 등장할 것 봤던 것 같아요. 얼핏 본 것 같은데 아직 이제 시험을 우리가 안 쳐가지고 제가 그래서 얼핏 보기엔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요거는 책에는 없는데 잠깐만 이게 취지 총포화약안전기술연표는 밑에 있죠. 공법인이야. 그래서 공법인이고요. 이 회비 납부 통지는 행정청이 할 권한을 이 협회가 위임받아서 납부 통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총포 등 총포화학안전기술협회는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회비 납부 통지를 한 것은 이건 처분송 오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행정청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처분송으로 본다. 이걸로 왠지 느낌은 회비 납부 통지 협회의 협회는 뭐야? 그냥 지네들끼리 모여있는 사법인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2021년도 최신 판례죠. 교재에는 수록이 안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 체크해서 보시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맞아. 25번 피고죠. 이건 뭐 쉽죠? 외부로 자신 명의를 한 경우죠. 1번 O. 피고 경쟁의 시적 데드라인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 2번 O. 권한이 승계해야 되죠.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입니다. 근데 이건 3번은 우리가 뭐 염두에 둔 거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가 되는 경우는 뭐야? 권한이 승계된 게 아니라 기관이 폐지된 경우. 그러니까 그 기관이 없게 됐을 때 그러니까 처분청이죠. 원칙적으로 처분청이야. 그런데 이제 권한이 승계되면 누가 돼? 승계한 행정청이 되겠죠. 기관이 폐지가 되면 국가나 정확하게는 공공단체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걸 살짝 함정 한 개 살짝 건너뛴 거죠.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되는 것이고요.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된 것은 승계가 아니라 기관이 없어지게 된 경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장들을 가만히 보면은 출제자들이 어떻게 함정판지 대충 트릭들이 살짝 보이죠? 3번 틀렸습니다. X. 4번.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비대리기관 제대로 잘한 거죠? 제가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A 대리 B 이렇게 제대로 한 거죠? 그럼 이때는 누가 피고 된다? B라 A야. A가 되겠죠? A는 대리야? P 대리야? 맨날 헷갈리지? 얘가 대리인이고 얘가 피대리인이죠. 그러니까 피대리인. 그러니까 장관, 차관 이렇게 하면 쉬운데 대리, 피대리 하면 염두에 막 순간순간 딱 머릿속에 안 떨어져. 그래서 A, B로 표시했죠. 그래서 이거는 대리기관 B죠. 대리관계 표시하고 제랬죠. 피대리 행정청을 위하여 처분했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는 얘가 피고되잖아. 그러니까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되죠. 4번호. 또 책에 다 나와 있는 판례사안들이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해설 강의를 듣고 나면 항상 생각하는 게 별로 그렇게 강사들 맨날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하잖아. 문안에다 뭐 추석 충실해서 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질문들이 많긴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체감 난이도가 높은 건 중간중간에 조금 뭐야? 표현들이 우리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봤던 것보다 조금 낯선 질문. 낯선 질문 조금 이렇게 뭐야? 뭐 심지어 아까 제가 판단 유배했던 거 저도 뭐 강의하는 저도 그런 질문이 뭐지 독해하는 게 좀 까다로워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질문이 중간 중간에 몇 개 끼어 있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어려웠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긴 한데 어쨌든 뭐 소방직 국어 문제 해석은 요걸 하시고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렸죠. 이제 소방직 국어 문제도 이제 일반 행정직 시험 문제하고 다를 바가 없고요. 그러니까 난이도라든지 지문의 길이라든지 뭐 최신 판례 나오는 거라든지 법령이나 이런 거 나오는 거 물론 뭐 아주 전형적이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뭐 많이 있었지만 몇몇 문제들이 그런 부분들이 선도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방직 국어 해설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가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